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주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추석 명절에 그 싸움이 정말 잘 나죠.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만나서 다들 그 아기를 가지고 내가 싸우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가도 같이 앉아서 좋은 안부는 되게 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맞아요. 안부 하고 나면 금방 끝나잖아요. 맞아요. 잘 지내지? 잘하고 있지? 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할 말이 없으면은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렇죠. 뭐 요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항상 말이 쓸데없이 길어지면 분란의 소지가 생기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럴 일이 계속 있는 거죠. 한 그렇죠. 2, 3일 동안. 네,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좀 과한 얘기도 하고 그렇죠, 실수도 그렇죠.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뭐 안 싸우려고 마음을 먹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약간의 말실수를 했을 때 조금은 관대하게 받아 그렇죠.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맞아요. 그 넌 어떻게 일 잘 되니? 어 그래 결혼 언제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요새는 이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고 막 되게 그렇게 하면 완전 무개념인 그 그렇죠. 어르신인 것처럼 오히려 비난하는 글들이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날 서 있으면은 안 날 싸움도 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그냥 뭐 아유 뭐 생각 없습니다. 별로 아직은 뭐 이렇게 그냥 뭐 웃어 넘기고 맞아요. 그냥 상황을 무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싸움... 어른들이 이제 그럴 때 한마디 하죠. 너 안 되는데 이제 아. 결혼해야지. 너 지금까지 뭐 할 거야? 야. 아유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이게 이제 길어지면 이래야지 싸움이 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어 너 뭐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은퇴는 언제 하세요? 이렇게 받아치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농담일 뿐이고 정말 이렇게 우와, 충격적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모아둔 돈은 있어. 은퇴 자금은 있으세요? 막 노후 준비는 어떻게 돼 가세요?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막 뭐 1대1로 대응하는 공격들이 막 요새 이렇게 유머처럼 이렇게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디까지나 그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일 그렇죠. 뿐이고 응원의 실제로 메시지로. 네, 그러면 정말 큰 싸움이 나겠죠. 네. 조금은 내가 나한테 좀 짜증이 나고 그런 말들이 좀 들리더라도 뭐 각자 조금씩이라도 조금 이해하고 참아 넘기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네, 싸움이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명음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집에서 그런 다른 친척들이랑 많이 모이셨던 그런 대규모 명절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좀 소규모로 보내셨나요? 아, 네, 그 저희 외갓집에 가면 외갓집 맞은편에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동생분이시죠. 네네네. 동생분 집안이 거기 계세요. 아, 다 오시는 거예요. 오청 당숙부터 작은 할머니, 네, 작은 할머니 댁 전부 다 이게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당에서 다 같이 네. 앉아 전 굽고 막 제가 어렸을 때 거의 마을 잔치 수준이었겠네요. 그랬었어요. 그러면. 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네, 그때는 막 완전. 그럼 재밌죠. 그럼 차라리 엄청... 오히려 나요. 왜냐면 싸움이 크게 날 수가 없는 게 서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 그때는 되게 좋았었어요. 네. 용돈 네.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 어렸으니까. 많으면은 정말 네. 조금씩만 받고 다녀도 사람이 많으면 용돈 네, 받는 네. 그렇게 좋죠. 제가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네. 지금은 뭐 이제 다들 이제 바쁘시고 하니까. 네. 그렇군요. 네, 따로따로 뵙지만. 네, 그렇습니다. 요새 그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집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들 만나면은 서로 힘들고 싸우는 걸 아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더 서로서로 몸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뭐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평화로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판돈 너무 크게 키워서 고소득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큰 싸움의 맞아요. 소지가 되죠. 맞아요. 네, 제마이티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베이직 하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커스텀 하트 모델이 왔는데요. 이거 세워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우면 나를 삐에로는 나를 보고 웃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웃는 게 너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약간 조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죠. 강렬하기로는 최근에 봤던 기타들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역대급이에요, 정말. 뭐 최근에 봤던 기타 어쿠스틱 지금까지 봤던 디자인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제마이티스 CAG200HS고 이거 날쿠스틱인데 145만원이에요. 네. 상당히 사운드에 자신이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181만 2500원의 전속가에 145만원의 할인가.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전장 104.5cm, 두께 111mm, 고프렛 뒤뜰로 76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에 솔리드 시트 카스프로 스탑에 로즈우드 바디인데 뒤에 로즈우드 무늬 보세요. 와, 완전 진짜 무슨
호피무늬 같이 좋은 거 썼죠. 네, 자글자글한 로즈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측판도 보면은 무늬가 아주 깊어요. 네, 구획도 아주 명확하고요. 그리고 네 개 마호가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mm 본넛입니다. 여기 네. 야, 보세요. 여기 결 보이세요? 네, 그렇죠. 여기가 로즈우드 여기 결이, 로즈 결이. 네, 대박이네요. 네. 이게 보통 거의 뭐 바디 좋은 기타의 바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결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 있는 네,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 브릿지 쪽도 상당히 결이 고운 로즈우드를 양쪽으로 길게 늘려서 네, 표정을 만들어냈죠. 네, 406mm 지판 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19프렛까지 있습니다. 브릿지 피니시 우레탄 피니시. 이게 지난 시간에 아주 상당히 바삭바삭하고 그렇죠. 밸런스 잡힌 좋은 소리가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심지어 픽업 소리는 아예 없으니까 네. 날쿠스틱 톤이 완전히 이만큼 좋아져야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한번 기대를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 먼저 달아볼게요. 아하. 이게 제가 또 이길 건데 굳이 할 필요 있나요? 2.32? 아니야, 그렇게 무겁지 않아. 난 퍼펙트. 훨씬 그렇구나. 가볍네. 네, 되게 가벼웠어요. 훨씬 가볍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유. 2.13. 자, 일단 1대1. 네. 1대1. 전혀 근접하지 못한 걸로 둘 다. 택도 없이 들렸어. 택도 없이. 누가 덜 들렸냐, 지금.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확고하네요. 맞아요. 네. 아까하고 다르죠. 네. 아까는 스트로크 할 때도 앞으로 확 나와 있는 그렇죠. 확 벌려져 있는 게 있는데 얘는 그 안에 자기 네. 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있죠. 이게 저게 완전히 제로 베이스 같은 그냥 맞아요. 정말 깔끔한 느낌이었으면은 이 친구는 그 입자감이 완전히 자기 세계관이 딱 있어요. 맞아요. 입자가 중간에 그 좀 크런치한 좀 굵은 애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핑거 들어볼까요? 네. 핑거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아르페지오가 확실히 찰지네요. 좋아요. 이거 아르페지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트로크랑 아르페지오가 같은 기타라는 게 딱 나네요. 쫙 붙어 있어요. 이게 더 비쌀만 하네. 네. 되게 크런치하네요. 맞아요. 진짜 느낌이. 크런치해요. 입자감이 네. 굵은 게 이 밑에 이렇게 깔려있어요. 느낌이.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이 기타 소리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좋아요. 그죠? 딱 있죠? 좋네요. 이게 좀 지난 시간에 그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트로크를 쳤을 때 입자감이 굉장히 곱고 자글자글 부서지기 때문에 그 반주용으로 샤방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느낌은 안 나거든요. 맞아요. 반주용으로 막 이렇게 별가루 뿌려주는 그런 느낌은 안 나는데 이 크런치한 톤이랑 이 핑거 사운드랑의 찰떡궁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정체성 있는 사운드 메이킹에서는 이쪽이 확실히 한 수 위다. 맞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운드가 이게 뭐 밝거나 선명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입자감이 조금 굵다 정도로 맞아요.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네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간 애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애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핑거 스타일 쪽의 사운드에 훨씬 특화되는 노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입자가 굵고 선명합니다. 명음 씨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 타겟팅을 하자면 어떻게 해드리죠? 아, 타겟팅을 하자면 첫 번째 처음 했던 기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사랑이 최고니까 사랑이 최고니까 네. 네. 제 이름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네. 어쨌든 그 뭐랄까 깔려줄 수 있는 맞아요. 깔아주는 사운드 깔아주는 네. 사운드로서는 네. 저게 훨씬 난 것 같아요. 네네네네.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크런치한 사운드도 있고 네네. 자기 정체성이 딱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스트럭 소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쵸.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병행하시는 분들 있죠. 핑거 스타일이랑 스트럭이랑 한꺼번에 병행하시는 분들한테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병행하시면서 저 디자인을 견딜 수 있는 분들 를 타겟팅을 해야 되겠죠. 네. 아, 굉장히 강력한 저 하트. 야 진짜 정말 시선 잡아끄는 데 있어서는 최고인 것 같네요. 정말. 네. 네 이렇게 명엄 씨의 타겟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좀 정체성이 강한 기타고 픽업이 없기 때문에 용도가 그렇게 넓을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여기다가 뭐 VTC 정도 장착을 직접 하셔가지고 공연용으로 쓴다 하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시청자 안주평을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591화의 야마 클래식 기타 CG-GC-12C C, 예. C더 네, 그렇습니다. 조폭이 오키도키 또 야, 이 술 깨신 것 같아요. 네, 술 깨신 것 같아요. 클래식 기타만의 전통적인 나일론 줄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외면받겠지만 너무 깔끔하니 잘 들리는 깨끗함이 기분 좋습니다. 건강식을 간편하게 매일 먹는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주셨고 한주평. 하지만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삼시세끼 건강식 주셨습니다. 네, 매일매일 먹긴 먹는데 삼시세끼 먹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약간 술 깨신 것 같아요. 술 깨셨네요. 지난 시간에 막 으히히 막 이러더니 와, 두 번이나 들어 네. 갖고 가시네. 네. 쿠폰 네, 하나 더 추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해장음료라도 하나 사드세요. 네, 명음 씨부터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이 외관이 네. 눈을 확 끄는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사운드까지 좋으니까 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드리겠습니다. 제일은 사랑이라 알겠습니다. 뭐 이게 결국에는 저 하트에서 무언가 정체성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좀 크런치한 그 사운드를 아나타노 하토 니코니코니 이렇게 참을 수가 없네요. 미쳤나 봐. 뭐 러브라이브의 뭐 골수팬은 아닙니다만. 네. 그거 그 나이터즈 말고 네. 몰래들 한번 해. 한번 해주세요. 아나타노 하토. 아 이렇게 하면은 서로 부담스러워서 안 됩니다. 이것 대주세요. 네. 아 예 안 됩니다. 네. 네. 자. 그만큼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과 자기만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네, 하트 기타의 결정판 제마이티스의 네. CAG-200HS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아, 이코니코니네 진짜. 네, 점수 몇 대면? 8.5, 8.0.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도 같은 점수를 유지했다는 건 그만큼 네. 이 세계관과 이 사운드의 정체성을 인정할 네. 만하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확실히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세계가 너무 일단 비주얼부터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내가 저 기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네. 정말 생긴 건 사랑이지만 나에게 사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타 네. 잘 고민해서 입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마이티스의 정말 특이한 두 가지 기타 보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홀트의 가성비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가성비 시리즈 아니네요? 가성비 시리즈 아니에요. 네, 가성비 시리즈 아니에요. 이게 엄청납니다. 뒤에 두 개가 가성비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할 두 개는 299만원 그리고 219만원 해갖고 홀트의 자기자랑 시리즈죠. 그렇죠. 네, 홀트 자기자랑 그리고 뒤에 두 개가 홀트의 가성비 이렇게 해서 네 개 홀트 기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